속초권은 거리가 30m. 자존심은 상하지만 영화에서처럼 30m 거리에서 활을 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시도입니다. 잘 보세요. 모두들 좋아하는데 우와, 우와. 보기 좋게 명중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니 씨를 안 숨을 씨를. 마신 것이 아니라 씨를 갈랐습니다. 어쨌든 콩을 못 맞췄으니 실패. 우와, 씨를 나눴어.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. 오, 안 돼! 이번엔 정확하게 화살이 콩에 맞았습니다. 화살이 잘 보이지도 않던 콩에 정확히 맞아 콩을 쪼개버렸습니다. 화살로 화살 쪼개기에 도전하겠습니다. 직접 보고 싶었던 바로 이 장면.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스펀지 도전 조건은 관역의 정중앙에 먼저 꽂아둔 화살을 30m 거리에서 화살로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. 도전이 도전인지라 선수들도 전열을 전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. 70m 거리의 사과도 계란도 정확히 명중했으며 그 작던 콩도 명중시킨 선수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60회 화살로 화살 쪼개기에 도전합니다. 잘보세요. 영화가 아닌 실제에서 과연 볼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화살이 화살을 관통하는 장면입니다. 기영광 선수, 매서운 눈빛으로 화살 향해 활시위를 당깁니다. 물결을 치며 화살을 향해 날아가더니 자 아주 깨끗하고 하나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? 정확하게 와 장난 아니다. 우와.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화살에 맞아 명중. 나무를 쓰면 안 되겠지. 저게 만든 게요. 어 끝났다. 됐다.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. 야, 이건 아니다. 대한민국 양궁의 명성 역시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.